점사의 길이, 점과 점사의 길이는 옛 빼기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루트 3이랑 루트 5랑 뭐가 더 작아? 빼야 더 작잖아. 그럼 결국 루트 안에 값이 제일 작을 때를 구하라는 얘기가 된 거야. 그럼 루트 잠깐 무시하고, 이 안에 것좀 해결해 보면, 얘 전개하면 a 제곱 나와서 2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0a 나와서 마이너스 8a, 그다음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5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를 구하라고 됐다고. 쌤이 우리 이제 산술계하를 수학하에서 배웠지만 수학하 배우기 전에는 대부분 표준형 만드는 거야. 최대 최소 얘기하면. 그럼 얘2 앞으로 빼면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8, 그래서 플러스 18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표준으로 천천히 바꿔봐. 2 앞으로 빼서 할수 있죠? 그럼 얘는 제일 일단 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실수로 생각하세요. 이 실수의 제곱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0이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럼 얘가 가진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 18. 그럼 제일 작은 18은 얘가 얼마일 때 발생해? 0일 때 발생하잖아. 얘가 0일 때니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A가 2일 때고요. 그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18이 아닙니다. 얼마야? 루트 18인 거야. 루트 안에서 제일 작은 게 18인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3루트라고 적어주면 될 텐데 답은 그냥 A가 2일 때. 이해돼? 그 다음에 3, 2, 8, 4. 아마 이제 여기서 하면 RPM에서 질문하러 좀 중복된 게 있긴 있을 거야. 자,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 이거 아까 928번 질문이랑 똑같다. RPM의 928.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우리 삼각형의 외심은 결국 외접하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잖아. 외접한다는 거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해? 외심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어차피 원끝에서 원을 그린 거잖아. 그럼 얘가 원의 입장에서 뭐야? 반지름. 얘도 원의 입장에서 뭐야? 반지름. 얘도 원의 입장에서 뭐지? 반지름. 그럼 길이가 당연히 어때?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그래서 이 외심을 a,b라고 하면 결국 이 길이 다 같아요를 쓰는 거야. 그럼 이 외심의 좌표를 쓰면 o라고 하면 ao의 길이랑 bo의 길이가 같고요. 모르는 문자 몇 개니 두 개니까 방정식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오면 됩니다. 그럼 또 AO의 길이랑 CO의 길이도 어떻다? 똑같다. 이런 거 하나 쓰자고. 자, 그럼 나는 우리 길이는 항상 루트가 있잖아. 그 루트 쓰기 싫으니까 길이가 똑같다는 건 어차피 제곱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 벗겨서 AO는 얘랑 얘의 거리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고요. BO의 제곱은 A-2의 제곱 플러스 B-7의 제곱이 나온다고. 이거 똑같다 하나 풀 거고. 또 마찬가지에 좌변 똑같이 적고 왜 AO니까. 얘도 제곱하면 CO는 A-4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이걸 풀 거란 얘기야. 자, 얘 전개하면 A제곱 나오고 A제곱 나와서 양변은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나와서 양변은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4이 나와서 또 없어지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b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4b가 나오거든. 그래서 좌변으로 넘겼다고 칠게요. 좌변을 넘기면 얼마? 12b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게 상수항 플러스 4 플러스 1 나오고 여기서 나온 게 플러스 4 플러스 49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다시 우변으로 넘기자. 우변으로 넘기면 48 이렇게 된다고요. 쭉 전개해서 쓰면 그래서 b 얼마? 4 나와요. 그럼 b가 4니까 여기다 그냥 4 집어넣어 버릴까? a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a-2의 제곱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a-4의 제곱 여기다 마찬가지 4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a제곱 4라니까 a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a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RPM 928번 똑같이 푸시고 그다음 292번 939번 물어봐. 일단 RPM부터 할게. 292번 아니잖아. 289번. 맞지? 아, 지금
아빠 애들이 질문한 거랑 헷갈리네. 289번. 자, 두 점. 289번이랑 290번이 RPM에서 939번 질문한 거랑 비슷한데, RPM에서 939번은 이제 미지수가 3개인가? 아, 아니네. 미지수 3개가 아니라 미지수 A 다 똑같은데, 그냥 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3개나 있어서 그냥 식이 조금 더 많은 거야. 그럼 얘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에서 이 아이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좌표를 구해라. RPM도 마찬가지야. A 좌표 주고 B 좌표 주고 C 좌표 주면서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다 더한 거야. 그럼 결국 꼴랑 하나 늘어난 거잖아. 그 푸는 방법 똑같겠죠? 자, 그럼 일단 제 위의 점 P니까 P를 뭐라고 놔야 되는데, 아까는 외심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A, B 했잖아. 근데 지금 이 P는 얘 위의 점이니까 A, B 할 거야? A, A 할 거야? 이해 안 되지? 자, 다시 이 P를 모르겠어서 A, B 해보자. 근데 얘가 누구 위의 점이라고? 얘 위의 점이라며. 그럼 A, B를 대입 성립하니까 B,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B랑 A가 똑같다는 얘기죠? 또는 너 이렇게 하잖아. 야, Y는 2X 플러스 3 위의 점이래. 그럼 얘 뭐라고 하고 시작해? A, 뭐라고 시작하노? 서진아. 어떤 점이 얘 위의 점이래. 그럼 A, B하고 시작하나? A, 뭐라고 시작하노? 그렇지. X가 A니까 그때 Y값은 2A 플러스 3 하고 시작하면 미지수가 한 개가 되잖아. 맞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 위의 점이래. 그럼 얘 위의 점은 A, 뭐라고 하고 시작할래? 여기다 A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Y 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지 미지수가 하나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점 P가 얘 위의 점이니까 일단 X 좌표를 A라고 하면 항상 Y 좌표도 A거든. 그래서 P를 A, A라고 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이제 AP의 제곱은 얘랑 얘 사이 거리 공식에서 루트만 뺀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거고요. BP의 제곱도 여기 가운데 플러스 있었고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 있는 거고 RPM에서 여기 그냥 하나가 더 있는 거다 또. 그럼 어쨌든 이거 쭉 전개하면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에서 4A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2A,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여기서 마이너스 8A, 여기서 마이너스 10A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2A니까 마이너스 6A 나와서 마이너스 16A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9 플러스 4 플러스 16 플러스 25에서 얘가 25고 얘가 29라서 54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이거 이만 얘를 쫙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얘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래. 또 2차 식이잖아. 무슨 형? 표준형. 4 앞으로 빼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만드시고 상수항 뒤로 빼시고 반의 제곱 플러스 4 다시 마이너스 4. 그럼 4의 얘는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었고요. 얘랑 얘 분배해서 가로 밖을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최소가 되는 무슨 좌표를 구해라? a 좌표만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난 이 a만 구하면 되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얘가 제일 작을 때는 a값이 얼마일 때? 2일 때였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 표준형 바꾸면 a-2의 제곱 플러스 5 하면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이놈의 좌표가 a가 2일 때 y값이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최소가 되는 a를 구하라고 하면 이 x좌표를 이 대칭축의 a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지금 제일 낮은 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P의 좌표가 얘였잖아. A가 1 대 2가 2,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럼 얘도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시작할 거야? 이제 얘 P 위, E 위의 점이니까 A, 뭐라고 할래 원영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미지수 하나 됐잖아. 맞지? 그럼 또 얘 AP는 얘랑 얘의 거리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4의 제곱. 뭐 플러스 6이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지. 그럼 똑같이 풀 수 있겠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다음 291번. 자, 얘 증명할 때요. 그냥 놔두고 증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좌표 평면에 놓을 거야. 그러면 자, 안 어려워요. 어려워 보이지만 증명하는 건 안 어려워. 자, 어떤 애는 얘를 원점으로 둘 거고, 어떤 애는 얘를 원점으로 둘 거고, 어떤 애는 얘를 원점으로 둘 거야. 답은 다 똑같아.
근데 계산이 이제 뭐가 쉽냐인데 얘가 아마 원점으로 두면 더 쉽겠지. 자, 얘를 원점으로 둔다고 해보자. B를 원점으로 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두 배라고 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가 2A겠죠? 맞지? 그럼 원점에서 2A만큼 왔으니까 이놈의 좌표를 2A,0으로 두면 되고, 이놈의 좌표는 3A,0으로 두면 된다고. 맞지? 이렇게 푸는 애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계산이 얘가 좀더 쉬울 것 같단 말이야. 얘를 Y축. 얘를 X축에서 D를 원점에 둘게요. 그럼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가 아까 2A라고 여기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원점에서 A마크 왔으니까 이 아이의 좌표를 A,0. 성훈아, 얘의 좌표는? 그렇지, 얘의 좌표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지금. A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그럼 그냥 B,C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A, B의 제곱이니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루트 벗긴 거잖아? 좌변. 그럼 얘 빼기의 제곱이니까 B 플러스 2A의 제곱이 나온다. 맞지?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 2에다가 AC의 제곱은 얘랑 얘의 거리 공식이니까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거 전체 지금 이거 앞에 곱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얘가 좌변. 자, 우변은요. 3에 AD의 제곱은 얘랑 원점 0,0의 거리니까 얘 빼기의 제곱, 얘 빼기의 제곱에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CD의 제곱은 CD의 길이가 A잖아. 맞지? A의 제곱에다 2 곱할 수 있으니까 2C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시킨 대로 적었는데 얘랑 얘가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얘는 전개하면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전개하면 b의 제곱에다 2 곱했으니까 2b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 플러스 2c의 제곱. 이게 좌변이야. 좌변 쭉 전개한 거예요. 정리하면 4a 제곱 얘 해서 6a의 제곱이 됩니다. 어? 6a의 제곱. 어? 뭐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적었나? ad.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맞고요. 6a의 제곱이라는 사람, 어쨌든, 6a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해서 플러스 3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c의 제곱. 얘랑 얘가 사라집니다. 이게 좌변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잘못 적었지? bc. 아, 얘 잘못 적었네. cd의 길인데, 왜 2a 제곱이라고 적었지? 얘 잘못 적었다까? c 아니었어? 자, 그래서 우변 전개했더니, 3b의 제곱 플러스 3c의 제곱 플러스 6a의 제곱이잖아. 이게 이상한데. C 어디 갔어 또? EC의 제곱. AB. B 플러스, 아, 얘 빠뜨렸네. AB의 제곱은 얘 빼기의 제곱인데 얘 빼기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앞에 빠뜨렸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C의 제곱이 하나 더 나와서 3C의 제곱.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그냥 좌표만 하나로 딱 나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좌변 공식 쫙 적고 우변 공식 쫙 적었을 때 정리 딱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네요. 이거 그냥 증명하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근데 얘랑 얘는 분명히 두 배니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문자로 놓기만 해주시면 되고. 그치? 그다음에 297번. 자, 두점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자, 볼게. 자, 아까 시험에서 외분점 못친 친구들 다시 기억해라잉. 자, 어떤 A랑 B가 있어. 자, AB에 어쨌든 외분점을 얘기하잖아. 외분점은 AB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그럼 밖은 왼쪽에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너희한테 AB의 3대 1 외분점이라고 했거든? 자, 쌤이 얘는 출발지가 어디랬어? 이 외분점을 C라고 하자. 자, 출발지가 어디? A. A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들려야 돼? C를 들렸다가 마지막에 B를 도착하는 비율이라고.
그럼 C가 여기 있으면 A에서 출발해서 얘 대 얘가 3대 1일 수 있나?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C가 여기 있으면 그 성훈아 칸 안 그려도 돼요. 여기 C 있잖아. 그럼 그 여기가 C가 있어서 A에서 출발해서 C를 들렸다가 B로 가는 이 비율이 3대 1이면 된다고. 그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얘 3대 1이다 이렇게 표현만 해놓으면 돼. 알겠지? 칸 그리면 더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인 거야. 근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줬고요. B의 좌표가 X, Y라고 줬고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4라고 줬어. 세영아 같이 보자. 자, 얘는 외분점 공식을 쓰셔도 돼요. 난 잘 모르겠으면 아 그럼 봐봐. 그냥 잘 모르겠어. 그림도 그리기 싫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랑 얘를 3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식 쓰셔도 된다고. 얘 빼기 얘 2분의 얘 빼기 2분의 3x 플러스 1 얘에서 뺀 거니까 그 다음에 3i 플러스 2 이거 계산한 게 얘래.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얘고 이거 계산한 게 얘다 해서 푸셔도 된다고요. 자 근데 나는 자 이게 3대 1이야. 그럼 이건 뭐지? 비율이 2지.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다 해서 막 좌변 우변 넘기는 게 귀찮다고. 그럼 이게 2대 1인지 찾았잖아. 난 어차피 B의 좌표 찾는 거거든. 그럼 B는 AC의 입장에서 몇 대 몇 내분점이야? 그렇지. B는 AC의 입장에서는 2대 1 안에 있는 AC 안에 있는 거니까 2대 1 내분점이잖아. 그럼 그냥 A 좌표가 마이너스 1, 2 C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4인데 얘의 2대 1 내분점 구하면 그게 바로 그냥 XY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그냥 두 개 더해서 3분의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5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2 얘랑 얘 곱해서 4, 8 얘랑 얘 곱해서 플러스 이거 계산만 하면 이게 X고 이게 Y라는 얘기죠.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 공식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풀 줄 알아야지 알펜에서 몇 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 305 305랑 962번 RPM의 962번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마름모래. 자, 성훈아.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나 없나? 있잖아. 맞지? 그럼 평행사변형 나오면 우리 무슨 성질부터 쓰기로 했어? 그치.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럼 자, 마름모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대각선 끄면 이거 이등분 한다고요. 그 말은 얘 두 개의 입장에서 얘가 무슨 점? 중점. 얘 두 개의 입장에서 얘가 무슨 점? 중점. 딱 가운데 점이니까 그게 어차피 어떤 점이야? 똑같은 점이야. 먼저 쓸 거야. 그럼 항상 자, 삼각형 사다리꼴도 순서가 A, B, C, D 한쪽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대각선은 A, C죠. 얘랑의 중점은 이거 두 개 중점 공식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 BD의 입자의 중점은 얘랑의 중점이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2, 2분의 5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죠? 5 플러스 3. 어차피 얘랑 얘는 어때? 똑같네?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되면 돼? 똑같으면 되죠? 그럼 분자가 똑같으면 되니까 A 플러스 2랑 B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다 하나 나왔다고요. 됐지? 그냥 두 개 중점 공식 쓴 거야. 그럼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찾을 건데 자, A, B 지금 둘 다 아는 거 한번 봐봐. AD 알잖아, AD. AD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죠. 맞지? 그럼 그냥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다는 거 하나 쓰겠지. 그럼 AD의 길이부터 구하자. AD의 길이는 루트 얘 빼기 제곱 16 플러스 얘 빼기 제곱 4에서 루트 20이 나오거든요. 이까지 돼. 그럼 아까 A가 2,1이었고 B가 B,5였으니까 얘 두 개 거리 공식 써도 어차피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2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루트 b-2의 제곱 플러스 얘 빼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이거 계산한 게 루트 20이 나와야지 마름모가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얘랑 얘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전개하셔도 되고요. 이게 16이니까 b-2의 제곱이 얼마면 돼요? 4면 되지. 4 더하기 16, 20이니까. 그럼 b-2는 얼마면 돼? 풀마 2면 되죠. 맞지?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된 건 항상 2개. 그럼 b는 풀마 2에 플러스 2한 거니까 b는 4 또는 b가 0이 나옵니다. 그럼 b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는 a가 0이 나와. b에다 0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두 개가 나왔는데 a 뭐 하래? 음수 선택하래. 그러니까 요 놈이 되는 거겠지. 얘들. 그 다음 307번. 307번 하면 965번. 136쪽에 965번이랑 또 거의 똑같은 문제야.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의 점 P가 J를 만족시킨다. 그때 넓이랑 넓이 B를 구해라. 일단 AB 위의 점 P. 자, 원점이 있어야 돼서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3, 0, 이 점이 A. 그 다음에 3, 4 대충. 여기 B가 3, 4. A가 마이너스 3, 0. 이 점을 이은 선분 AB가 있는 거야. 얘 위에 점 P가 각 AOP랑, 자, O는 어차피 원점. 각 AOP랑 각 BOP가 똑같대. 그럼 대충 뭐 이런 삼각형이 있으니까 뭐 요 정도 되려나? 자, 얘가 각 AOP, P가 여기 있다고 보면 이 각이랑 각 BOP 맞죠? 얘 BOP 이렇게 이었을 때 BOP 이 각이랑 어떻대? 똑같대. 이런 거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 OAP, 얘가 O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 중 이때. 자, 어떤 일직선상에 밑변이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얘의 비율이 A 대 B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요? 뭐였어, 성훈아? 이 두 삼각형의 밑변의 비가 A 대 B야. 넓이의 비는? B 대 A. B 대 A 나왔다. 서진아. 뭐였지? 서진이 패스. 세영이. A 제곱 대 B의 제곱 나왔다. 자, B 대 A 나왔고, A 제곱 대 B의 제곱 나왔어. 원영아.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찍어봐, 서진아. 아니, 왜 A 대 B가 안 나오지? 답은 A 대 B야.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 A 제곱 대 B 제곱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신박한 답이 나왔다. B 대 A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알아야 돼. 얘는 꼭 알아야 돼. 아니, 사실 중학교 때 공식들이 결국 계속 갑자기 시험에서 쓰이거든? 뭐가 쓰일진 아무도 몰라. 너희 학교 시험에서 갑자기 선생님 그거 기억 안 나고 내한테 연락할 수도 없잖아. 꼭 기억했는데, 근데 막 외우면 안 돼. 막 외우면 기억이 안 나거든? 자, 봐봐. 얘가 왜 A 대 B였는지를 좀 기억을 하면 외우기 쉬워. 이렇게 있는 거야, 삼각형이. 근데 이렇게 밑변이 일직선상에 있고 꼭지점이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자, 봐봐. 높이가 항상 어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똑같잖아. 이 둔각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 높이 이거잖아. 얘도 높이 이거잖아. 그럼 너희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h라고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잖아. 얘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잖아. 이 비율이니까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똑같고 h, h 똑같으니까 넓이의 비가 a 대 b가 나온다고. 둔각 삼각형이 아니라 얘가 삼각형일 때도 얘가 일직선에 있고 꼭지점이 똑같기만 하면 얘가 A 대 B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린 어딘가가 이 삼각형의 높이고 이 삼각형의 높이와 똑같은 삼각형인 거야, 결국. 그럼 넓이 공식에서 높이도 똑같고 2분의 1도 똑같으니까 그냥 넓이도 A 대 B겠지. 밑변만 다르니까. 근데 A 제곱 대 B의 제곱은 뭐였지? 그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건 무슨 관계였어? 닮음. 삼각형이 밑변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AA 닮음인 게 밝혀졌어. 그럼 얘의 닮음 비가 1대 2면 넓이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
닮음에서는 제곱이고 밑변 일직선 닮음이 상각형이 아니잖아요 얘들은 밑변 일직선의 상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랑 똑같다야 그럼 얘는 아까 닮음이 상각형이야 밑변이 일직선상에 있고 꼭지점이 똑같은 두 개의 상각형이야 밑변 일직 두 번째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 두 개 넓이의 비를 찾으려면 뭐만 찾으면 돼? 얘랑 얘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얘가 1대2면 넓이 비가 1대2고 얘가 3대4면 넓이 비가 3대4잖아 근데 피의 좌표를 모르니까 너희가 구할 수 있어? 없잖아 이제 무슨 공식? 4가 반쪽 동글동글 있으니까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라는 거 우린 이미 알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야? 3이거든? 오른쪽 빼기 왼쪽 이 길이가 얘랑 얘 0,0이랑 거리 공식 쓰면 5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3대 5라는 얘기는 얘의 비율도 얼마라고? 3대 5라고 길이가 3, 5일 수도 있고 6, 10일 수도 있지만 비율은 어차피 3대 5인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에 3대 5랑 6대 10이랑 9대 15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제일 작은 걸로 해서 답을 적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죠? 자. 자 그럼 962번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51번은 모르는 문제 같아서 951번 풀어줄게 자 앞에서부터 하자 앞에서부터 929번은 풀어줄 거고 933번은 푸는 방법만 설명할게요 929번. 성훈아 네. 내가 어제 이 영어 시간에 조는지 볼 거라고 몇 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안 보이더라 영어 시간에 막 눈 또랑또랑 뜨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 소리 질랬는데 니 왜 영어 시간에만 눈 뜨고 있는 거야 할랬는데 이번에 너 이번 아 원영아 한번 화요일날 한아 목요일 아 토요일이지 토요일 한번 잘 지켜봐 봐봐 어 네가 꼭 성훈이 앞에 앉아서 슬쩍 그러면 원영이가 졸아 성훈이가 졸다가도 안 졸겠지 아 영어 시간에 내가 물어봤거든 근선 쌤한테 졸긴 졸제 너희 반 말고 하목반에도 되게 좋은 애가 한 명 있어 미치겠대 지도 그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영어 선생님 안 존다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너무 존다 그래 그러고 나서 영어 선생님 그 다음 시간에 졸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존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영어 시간이라도 안 졸면 좋겠지만 난 약간 혼자 위안이 됐죠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성훈이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수를 내야지 영어도 졸고 수학도 졸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봐 옛날처럼 이렇게는 안 하잖아 얘는 오자마자 이렇게 이러고 딱 폼을 잡아봤는데 요새 폼은 안 잡아 근데 다시 저렇게 졸기 시작하네 세영이가 옆에 앉아야 되는데 세영아 옆에 앉아서 발로 좀 들고 차라 세영이 차라면 찰 것 같다 이렇게 탕 한 번씩 찰 것 같은데 자 세학계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 자 얘도 푸는 방법만 설명할게 똑같아 아까 쌤이 외심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얘랑 얘가 있는데 어떤 외심이 있다는 거는 얘가 원끝이니까 이거 길이가 똑같아요 쓰는 거거든 지금 얘는 이제 그 말을 그냥 조금 이상하게 했을 뿐이야 좌표를 안 주고 너한테 좌표를 직접 만들어봐 이런 거지 아까 좌표를 다 준 거고 근데 이렇게 친절히 그려놨잖아 얘를 당연히 뭐로 잡는 게 쉽겠노 원점으로 잡는 게 쉽겠지 그럼 얘의 좌표는 뭐야 0,3일 거고 얘의 좌표는 1,0일 거고 원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왔으니까 얘의 좌표는 -3,0으로 해서 어떤 내가 도서관을 지을 건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대 그럼 아까 이 삼각형의 외심 구하세요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어떤 점이 여기 있어 여기 도서관을 짓는다 치자 얘를 A,B로 잡을 거라고요 그럼 이 거리가 다 같아야 된대 그럼 나는 얘를 O라고 잡는 O 그냥 P라고 잡을게요. 그럼 PC의 길이랑 PA의 길이가 똑같다. 이런 거 하나 쓰겠지? 모르는 거 두 개니까 방정식 하나 더 나와야 되지?
그럼 PC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 쓰면 무조건 AB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좌표 다 구했으니까 얘가 도서관인데 도서관과 학교? 아, 학교 다 길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길이 구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933번. 꼭 지점 C. C가 사사구면 예점이래. 자, 얘도. 얘는 이제 외심은 아닌데 어쨌든 푸는 방법은 똑같아. 자, 삼각형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점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줬어. 하나를 또 줬어. 얘, 마이너스 2. 얘만 안준 거니까 얘를 뭐 A, B 하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미 이두개다 아니까 길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그럼 얘랑 얘 길이 공식 쓰면 그 길이가 얘예요. 얘랑 얘도 얘예요 하면 두 개가 나오나 봐. 그래서 여기서 준 거야. C는 사사분면이의 점이라고.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사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콤마 마이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유형 4번은 개념 원리에 없던 거라서 일단 대표 문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얘는 봐봐. 지금까지는 너희한테 자, 1,3이랑 x, y의 이두 점의 거리 구해봐라고 하면 너희 어떻게 써?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 적잖아. 그럼 얘의 거리 구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거꾸로 갑자기 이런 애를 줬단 말이야. 아, 얘는 x, y랑 1,3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라고 거꾸로도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있다 치자. 1-2의 제곱 플러스 3-5의 제곱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얘도 그냥 계산하면 계산은 되겠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봅시다. 얘는 뭐, 콤마 뭐랑? 1,3이랑 뭐, 콤마 뭐? 2,5. 왜냐면 얘 빼기의 제곱에 얘 빼기의 제곱을 한 거거든. 아, 얘랑 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이 얘랑 얘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구나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눈에 익어야지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이게 더 쉽죠. 얘는 뭐 콤마 뭐랑 x 콤마 y랑 뭐 콤마 뭐이 콤마 마이너스 1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얘는 x 마이너스 0의 제곱,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었던 거야. 그럼 이놈이 의미하는 거는 x, y랑 0,0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까지 해야 돼? 제곱이 아니야. 그냥 선분인 거야. 길이 루트 씌웠으니까. 자, 그럼 잘 봐봐. x, y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일단 0,0은 알아. 어딨어? 여기 딱 있잖아. 그 다음 2,-1 어딨어? 여기 딱 있잖아. 자, x, y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만약에 x, y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두점 사이의 길이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두점 사이의 길이야. 자, 이거 두개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작을 때를 구해라는 얘기잖아. 자, x, y가 여기 있으면 이 아이랑 이 아이를 더한 게 답이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x, y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얘 더하기에 적을 거잖아. 파란색이 짧아, 검정색이 짧아. 당연히 검정색이 짧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 x, y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셋 중에 뭐가 제일 짧아? 빨간색이 제일 짧지. 근데 이 빨간색을 찾을 순 없어. 근데 우리는 뭐할 거야? 야, 그럼 제일 짧을 때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야? 어쨌든 꺾인 선보다는 무조건 연결돼 있어.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x, y가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세요가 된 거고. 여기에 x, y가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세요가 된 거잖아. x, y를 구하라고 한게 아니야. 이 제일 짧은 길이 더한 게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결국 x, y가 어디든지 간에 제일 짧을 때는 꺾인 선이 아니라 뭐 했을 때? 쭉 연결했을 때. 얘가 여기 있으면 어쨌든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결국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0,0이고 얘가 2,-1이었으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 얘 빼기의 제곱 플러스 1에서 답은 얼마가 나오면 돼요? 루트 5가 나오면 된다고요. 됐어. 자, 밑에 것도 하나 맞게. 자, 얘도 봐봐. 마이너스 2,-4 대충 여기 있다. A가 마이너스 2,-4. B 3,8 대충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임의 예전 P니까 P는 아무 때나 또 있을 수 있어.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란 얘기야. 제일 또 짧을 때를 해래. 자, 꺾인 선일 때가 짧아? 직선일 때가 짧아? 직선일 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P가 여기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P가 여기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어쨌든 더한 값을 구해라고 했지 따로따로 구해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찾을 거는 결국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면 된다? 거리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자, 939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똑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943번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48번 중요합니다. 다시 뭐 943번 저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마이너스 5,0이랑 1,3을 이은 직선 위에 재를 만족시킨 차.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자, 단순하게 내분점 공식 쓰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내가 그래프를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자, 일단 좌표 평면 안 그릴게요. 여기 A가 있어. 얘가 마이너스 5,0이야. 여기 B가 있어. 1,3이야. 자, AB는 3BC래.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비율로 보는 게 더 쉽거든요. 내분점, 외분점은. 그럼 AB 대 BC로 바꿀게요. 얘는 1대 3이야. 3대 1이야. 그렇지.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된 거니까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같은 내항이나 같은 외항에 있어야 돼. 그럼 AB 대 BC가 3대 1이래. 자, 길이는 방향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 AB가 이미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BC, 이제 C가 어딨냐의 문제인데 C는 B를 기준으로 야, BC가 C는 항상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고 왼쪽에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이는 방향이 없거든. 그럼 AB 얘가 3이면 BC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되는 거지. 이게 C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C는 내분점이야? AB의 입장에서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이죠. 자, 이 C의 좌표는 AB의 입장에서 몇 대 몇 외분점이죠? 그렇지. AB의 입장에서 외분점 C는 A를 출발해서 C를 들렸다가 B로 도착하는 비율이야. 4대 1인 거잖아. 그럼 C는 AB의 몇 대 몇? 4대 1 내분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 공식이니까 그냥. 자, 그 다음 아까 쌤이 이제 얘 지울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C도 있을 수 있지만 길이는 항상 오른쪽 왼쪽 다 생각해야 돼. 이쪽으로 가서 3대 1 이렇게 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의 C는 AB의 입장에서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내분점이죠. AB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때 C는 AB의 몇 대 몇 내분점이지? 그렇지. A를 출발해서 C를 들렸다가 B를 가는 비율이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이게 2잖아 항상. 그럼 AB의 입장에서는 2대 1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C가 되는 거라고. 그럼 AB의 2대 1, 어이구, 아까 얘 잘못 적었네. 외분점이었다, 외분점. 얘 내분점. 공식이니까 이제 공식만 쫙 쓰면 나오는 거지. 알겠지? 이런 게 중요해요. 자, 951번은 할게요. 951번하고 끝. 자체 방정식은 안 합니다. 무게중심은 진도 나갈게. 자, 951번은 자, 점 J랑 J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단다. 자, 그 말은 뭐 일단 Y축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리자면 마이너스 6,4 대충 여기, 5, 마이너스 6 대충 여기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했는데 이 Y절편 여기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된 일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어렵잖아 사실. 왜 뭐 근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자, 너희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1차 함수식 옛날에 중2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찾으려면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지나니까 대입성립. 얘도 지나니까 대입성립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기울기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에서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그럼 얘가 y는 11분의 맞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b에서 대입성립. 여기에 x, 여기에 5 대입해서 여기 마이너스 6 나오는 b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안 풀 거야.
그럼 얘 y절편이 구해지긴 하잖아. 그럼 y절편이 어쨌든 좀 복잡하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랑 얘 m 된 내분점이 얘, 콤마 얘예요 하면 뭔가 나오긴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게는 있기는 있다고. 자,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자, 이 점의 좌표가 a가 마이너스 6,4였거든. b가 5, 마이너스 6이었거든. 얘를 일단 m대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부터 찾을 건데. 자, 어차피 내분점의 좌표는 뭐, 뭐가 나오겠죠? 근데 걔가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y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 누가 0이야? 그렇지. 그럼 얘가 0인 걸 써먹겠지. 얘는 y축 위에 점은 0, 0, 0, 3, 0, 3분의 4 너무 많잖아. 얘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니까 써먹질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만 계산할 거란 얘기야. 그럼 m 플러스 m분의 5m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6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뭐라고? 0이래. 야, m 대 n은 쌤이 항상 이 비율은 무조건 뭐랬어? 양수라고 했지. 만약에 얘가 뭐 1대 k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제일 먼저 쌤이 기본이 이게 뭐다? 양수다부터 하랬어. k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가 제일 시작이랬어. 그럼 양수랑 양수를 더했는데 0이 될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이 분수가 0이라는 건 누가 0이라는 얘기야? 분자가 결국 0이라는 얘기야. 그럼 5m-6n이 0이라는 얘기잖아. 5m이 얼마란 얘기야? 6n이란 얘기야. 너한테 m이랑 a긴이 얼만지 찾으라고 한게 아니라 비율만 찾으라고 했어. 자, 얘 보면 m 대 n은 몇대 몇인 거야? 그렇지, 6대 5. 이거 두개 곱해져서 얘가 된 거고, 이거 두개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6이랑 n이 곱해져 있으면 n이 내항이면 6을 n에 내항에 적으면 되고, 맞지? 그럼 m 대 n이 몇대 몇이라고? 6대 5예요.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끝난 거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 정 모르겠으면 아까처럼 y절편 구해도 크게 상관없다고.